정말 아름답다. 장혜주 씨, 그 가요제 대상 주신 장혜주 씨의 노래 잠깐 듣겠습니다. 다음가는 대동가. 버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 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깨서 있는 분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
있어요. 언젠가 나 저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무슬긴 나를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아, 김성훈 씨의 무대였습니다. 거위의 꿈. 앞서 들으신 곡은 장혜주 씨의 한 많은 대동강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노래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저 제가 뭐 보컬 트레이닝 아니지만은 네. 이 높은 올라 창법이 바뀌시는 네. 게 맞죠? 네. 창법이 바뀌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어려운데 와 이제 오늘 귀 효과도 났습니다. 호강하네, 호강하네. 네. 진짜. 저 좀 알려주세요. 이따 끝나고 하셨죠? 네. 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호상미도 가수잖아요. 아, 배워야 돼요. 아, 배워야 돼요. 오늘은 개그맨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피디였어요. 오늘은 직업이 개그맨입니다. 네. 아니 저는 살아오면서 가요제 공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가요제 참가 신청을 동네에 이렇게 가끔 붙어있긴 하던데.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인데 네.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아, 그래요? 다들, 엄청 오래됐어요. 다들 나가라고 제가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하나하나 전선들 다 올려주고 가요제 정보를 다 카페에서 공개하시고 네, 제가 다 올려줍니다. 저도 여기서 네. 보고 저도 이 카페 출신입니다. 저도 카페 가입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나온 네 분이 서로 잘 아세요? 가입하세요? 다들 잘하시니까 가요제에서 다 만나는 사이 여기는 카페 지기 카페 만드는 사람 딱보니 아, 그럼 어떤 날은 이분이 1등하고 어떤 날은 저분이 1등하고 네. 심지어 어디 시장에 조그만한 것까지 다 거기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이 친구가 딱 적어놓고 처음 알았어. 오래됐습니다. 아니, 방간 씨는 처음 알만하죠. 21살 때 목포 가요제 나갔었어요. 지금 이런 소식은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가요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보 통해서 참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솔깃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상을 60개나 탈 정도로 그리고 뭐 적어도 5개 이상 대상을 타셨으니까 나만의 비법 필살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 그냥 노래만 잘해선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령을 좀 가르쳐주시면 그래도 선배님들 한가희 씨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연에 적합한 곡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 선곡해야 돼. 그렇죠. 선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우리 그 장혜주 씨가 한마른 대동강 불렀잖아요. 네네. 거의 가요제하고 경연 그 프로에서 선곡 1등 곡. 단골 노래. 그렇죠. 왜냐하면 트로트를 한다면 누구나 다 연습해 볼 법한 노래고. 왜요? 그 곡이 왜 좋아요? 선곡하기.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트로트라고 생각하는 우리 옛 그 가요의 정말 모든 그 정말 그 창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노래.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렇죠.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먼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곡. 트로트를 한다면 맞아요. 이 노래를 마스터하지 않고는 다른 노래를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 한 많은 네. 대동강을 연습하고 나서부터 대상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야만이 네. 한 많은 대동강을 거쳐서 다른 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러면은 저희처럼 못하는 아마추어가 이 노래를 부르면은 정말 못하는 게 티가 나겠죠. 아니죠. 근데 이게 정말 제일 교과서 같은 곡이에요, 사실. 아, 맞아요. 저는 이제 한마는 대동강도 저도 이제 많이 불러봤지만 저희 우리 그 상호상민님도 KBS 트롯 전국대회 네, 네, 같은 네. 경연에 나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도 1라운드 때 어떤 곡을 선곡을 할까? 네. 첫 번째 무대에서. 그래서 제가 딱 선택한 것이 딱 첫 소절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거. 임팩트가 일단은 가창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는 네. 노래 잘하는 친구다 딱 바로 네네. 확인되게. 상우 상민은 1라운드 때 뭐 불렀어요? 너나 기선제압 된다. 왜요? 비주얼로. 이게 쌍둥이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경연대회에서는 듀엣곡이었습니다. 네. 아, 네. 경연대회에서는 솔직히 방가의 누님하고 비교가 안 돼. 노래 엄청 잘하신 분이니까. 다른 매력으로. 우리 다른 매력으로. 다른 매력으로. 그러면은 네. 기선제압을 일단 하고 가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무대 의상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거 오늘 은근히 재밌는데? 네, 네. 시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또 본 게 일단 선곡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선곡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겹치는 걸 좀 피하는 게 더. 아, 그래. 너도 그렇죠. 나도 이 노래 부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또 경쟁을 또 해야 돼요. 그 같은 곡이 두 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선전을 올라가려면 일단은 좀 피하면서 그 사람들의 대중성.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아, 맞아. 아, 노래를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곡을 딱 하나 지키면 그걸 그냥 10개, 20개 다니는 거예요. 내 얘기 같고.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제 트롯이라면 그 약간 애환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 얘기 같은 노래들을 딱 가져갔을 때 보는 사람도 와, 자기 얘기처럼 한다. 그럼 이제 점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곡이 뭐예요? 보정 꿈의 무대 첫째 주에 무슨 노래 불렀죠? 최대성 씨? 저는 이제 첫째 주 때 고맙소라는 노래. 그 안에 얘기했거든. 선곡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제 가요제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이런 노래도 남자니까. 남자니까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부를 노래는 뭐예요? 오늘 부를 노래. 누나 사랑해. 뭐야 이거. 누나 사랑해. 발랄한 거. 발랄한 거.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나만의 필살기 최수연 씨. 수연 씨는? 저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감 플러스 나는 여주인공이다. 오, 이 대회의 주인공은 나다. 네, 내 여주인공. 그 심사위원 분들이 있고 막 관객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아, 로미오 이런 느낌으로. 난 네, 아, 님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상을 못 타도? 상을 못 타도. 아, 무대에서만큼은 무대에서만큼은 날 못 알아봤어. 아 그거네. 네. 상을 못 타도 사실 난 오늘 초대 가수였어. 아 정확해요.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크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고 제가 하나 1화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맞아, 될까요? 맞아, 맞아. 네. 제가 양산 시민가요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네 처음 나갔던 가요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새마을 금고가 있어요. 네. 어머, 말해도 되나? 네네네. 거기 노래 교실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네. 아빠 손을 잡고 노래 교실을 갔어요. 그래서 경연 때 부를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예쁘신 이모님께서 1호 팬이에요. 이렇게 팬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근데 아까 무대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모님께서 저 예, 아, 경연 갈 때는 와, 멋지게 입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와, 그래요? 처음 만난 분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 옷 입으니까 이제 더 자신감 뿜뿜해서 옷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그치? 가수야. 네, 줄리엣 같은데? 네. 이 느낌 들면서 예. 아니 오늘도 해서. 줄리엣 같아. 아 정말요? 줄리엣이에요.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자신감. 네. 아, 진짜 네.